오늘 영상은 전원일기 가래울 마을의 동네 환경 정비편이에요. 가을이 완전히 깊어갔어요. 벼베기도 한참인가 했더니 거의 마무리 같아요. 이제 비인들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콩도 거의 다 여물고 있어요. 초대형 녹색 하트 열매가죠. 우리 건데 설이 오기 전에 열매 수확을 다 마쳤어요. 제가 애초부터 농사꾼 아닌 거 아시죠? 중장비 30년 경력을 접고 귀농 10년차라는 거 누차 말씀드려서 다 아시죠? 새로 정착한 곳이 가래울 마을이에요. 가래울 마을 이쁘죠? 이런 거 추항리인데 추항리라는 것이 고소나무 추자의 그 한자어죠. 가래울이 우리말이고 순수한 아름다운 이름이죠. 마을비가 있고요. 저기 들어가죠. 청주시 보호수 느티나무죠. 서리를 살짝 맞더니 이제 색깔이 들기 시작했어요. 단풍색이죠. 천천히 마을로 걸어 들어와요. 왼쪽에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고 보건소도 있어요. 깨끗이 정돈된 마을길로 내리막이죠. 천천히 걸어 들어가요. 맨 끝에서부터 볼까요? 저기 노인회장님 집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귀촌인 광선카페라고 내가 이름 지었어요. 작년에 새로 집을 지었는데 좋아요. 그 윗집이 이제 부녀회장님 집이죠. 맞은편이죠. 이거 그 내 농장 들어가는 곳이에요. 쑥 들어가서 입구만 보여줄게요. 다시 나와가지고 부녀회장님 집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미녀이장님 집이고 찬호카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코로나19로 폐쇄된 경로당이죠. 마을회관이고 그 맞은편이 태경카페 집을 새로 지었고 요번에 이제 단장을 다시 했어요. 바로 그 뒷집이 연씨 어르신 집이고요. 다시 올라가요. 여기가 바로 수호카페죠. 앞에 걸어오시는 분이 수호카페 주인장, 뒤에 오는 분이 광선카페 주인장이에요. 오늘 마을 청소를 해요. 저기 오시는 분이 이제 찬호카페 주인장 이렇게 돼요. 여기가 이제 연씨 어르신 집이고요. 수호카페죠. 저기 느티나무 밑으로 가요.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보건소 가는 길을 요번에 새로 단장을 했어요.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아서 주변이 약간 그 아직은 그 기자재 해가지고 어수선하죠.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난간까지 설치해 놨어요. 빙 돌아가면은 저 끝에 보이는 곳이 보건소예요. 다시 내려와요. 여기가 바로 마을회관 겸 경로당이고요.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이제 발열검사를 해요. 관리대장이죠. 이장님이 바빠졌어요. 무슨 행사 있으면은 일일이 발열검사 좀 모두 다 하고 장부에 기재하려니까 바쁘죠. 오늘 마을 대청소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다 모였어요. 그거 봉다리 좀 주세요. 주워 모은 쓰레기는 분리수거로 해서 다시 별도로 담았어요. 이장님, 왼손으로 하시네. 성격이 급해가지고. 모두들 수고하셨어요. 이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 한 장을 남겨요. 그리고 온 마을 분이 다 함께 하는 점심시간. 정말 즐거운 시간이죠. 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공동체의 첫 출발이죠. 점심 식사 후 나는 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해질녘까지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귀가를 했죠. 밤하늘엔 달도 별도 보이네요. 밤만 되면 달라지는 마을 분위기예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저녁이 있는 삶 아닐까요? 오래오래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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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고양이가 여기 고양이? 빨리 오셔. 아, 명함에 그래 써놨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아니 제가 전화통화 했는데 목소리가 되게 그 신뢰받는 목소리였어요. 네. 이렇게 매일같이 덕담과 웃음이 넘치는 가래울 마을이에요. 무생채도 한쪽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먹을 거 많아요. 김치도 한쪽에 이렇게 대기시켜놓고 울타리 콩을 넣고 쌀론이 달려있는 햅쌀로 지은 밥도 있어요. 다 먹어간다 싶으면 한쪽에 다시 고기를 올려놓고 햇고구마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맛있는 두리치기를 했고요. 오늘의 압권은 꼴통품처럼 들여온 난로 겸 우세솥이었었는데 뭐가 되려나 하고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대박 대박이었어요. 고구마 물 없이 찔 수 있는 맛있게 구워진 고구마였어요. 먹고 떠들고
웃다가 보니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대화 삼매경에 빠지다 보니까 거의 자정이 임박했어요. 그때 각자 헤어졌죠. 편히들 주무세요.